안녕하세요. 효초 TV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노인성 변비에 좋은 치커리 효능과 먹는 방법, 같이 먹으면 만성 변비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변비를 만들고 있는 골칫거리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 정도가 만성 변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단 변화나 수분 섭취와 관련되는 일시적인 변비 증상으로서 가볍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성 변비는 변이 딱딱해지고 마른 상태이며 항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대변을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보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식이섬유 섭취가 잘 되지 않는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치질이 잘 생기고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이 심해져서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만성변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위험한 요인은 연약하신 노인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이동성이 감소되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며 여러 가지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변 활동의 신호가 무뎌지거나 느껴졌을 때 참고 무시하는 것이 숙변과 변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못한 대변이 결장이나 직장에 박혀 있게 되면 묽은 변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숙변을 우회하게 될수 있어 설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걱정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집니다. 이번 영상에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대변을 볼수 있는 알찬 내용입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노인에게 있어 대장 속에 남아있는 딱딱한 숙변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창란, 궤양,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천공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노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지속된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로나 산돈 박사의 연구 결과인데요.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치커리를 노인들에게 드시게 한 뒤에 그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또한 치커리의 꾸준한 섭취가 변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피고 대변에 나타나는 박테리아 수치를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30일 정도 이눌린 성분이 함유된 치커리를 섭취한 실험 참가자 대부분에게서 소화에 있어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배변 활동에서 변비가 없어지면서 어려움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은 장에 가스가 발생한다고 말을 했지만, 치커리의 섭취를 중단할 정도까지의 불편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치커리 효능 알려드립니다. 치커리는 유럽에서 기원하는 식재료이자 약초이며, 국화과에 속하며 대부분의 부위가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리와 의약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정보센터 성분표에 따르면, 치커리 속에는 비타민 A, B6, C, E 및 K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사를 할때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한 부가물이 됩니다. 또한 치커리에는 칼슘, 철, 망간, 칼륨 및 아연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수많은 소화작용을 할때 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정보에 따르면 치커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부 치커리 품종은 생식으로 먹고 나물을 무쳐 먹거나 샐러드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가 긴 치커리는 말려서 볶아 가루를 만들어 커피에 첨가하여 마시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치커리는 인간의 식탁을 채우면서 건강상의 여러 이점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 및 항미생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학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들과는 다르게 부작용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위장보호 작용까지 해줍니다. 치커리와 같이 먹으면 노인성 만성변비를 해결하는데 좋은 음식은 사과인데요. 농식품정보센터 성분표에 따르면 사과 속에는 수용성 섬유질이라는 펙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장 속의 수분을 흡수하고 대장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 해소를 도와줍니다. 또한 사과의 타닌은 피토케미컬 성분이며 사과효능 중에 중요한 물질이며 항염 기능이 있어 장내염증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펙틴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 함량이 늘어나서 만성 변비에 더 좋습니다. 치커리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치커리 50g, 사과 100g,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치커리와 사과는 씻어서 잘게 잘라서 물과 같이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치커리 씻는 법 알아봅니다. 치커리는 잎이 꼬불꼬불하여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흐르는 물에 먼저 세세하게 씻고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맑은 물에 담가둡니다. 이렇게 치커리를 씻으면 농약 성분은 대부분 빠져나간다고 농진청에서 밝혔습니다. 치커리 주스 먹는 법은 하루에 한 컵씩 저녁 이후 시간을 빼고는 공복에 먹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치커리가 들어가가지고 쓸줄 알았는데 전혀 쓰지는 않습니다. 그 사과가 치커리의 쓴맛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 묵은 변비를 없애주고 숙변을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꾸준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은 좋습니다. 치커리 효능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치커리는 소화작용과 위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치커리는 쌉쌀한 맛을 내는 인티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때문에 소화기능을 촉진시켜주며 위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평소에 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속쓰림이 생기고 체함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치커리는 당뇨 증상 개선에 좋습니다. 치커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로 인해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켜 당뇨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커리에는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치커리 효능은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치커리는 100g당 24칼로리로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쉽게 溶해되고 포만감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 식이조절을 할때 먹으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치커리 효능은 빈혈 예방, 장 건강, 눈 건강, 암 예방 등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커리 효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치커리는 심한 변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음식이니 꾸준히 드시고 만성 변비를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비 없는 하루 보내세요.